출발했어? 네, 저기서 지금 오고 있어. 아, 오고 있어? 다음 주에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혹시 이 연기는 반대일까요? 예. 그럼 부인이 연기를 끝시는 엄태준 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희 의회 정동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회 김인영 농정회장 위원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태희 의회 서학원 산업건설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의회 김하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 의회 조인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농업기술원 김형기 기술보고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월면 장상년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한석 송나리 비어재료 장법관 외에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다음은 시빈이 주인인 이천시를 이끄시고 농업 농촌을 사랑하시는 엄태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 한참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좀 자주 인사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월 달에 이제 찾아온 그 코로나19가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서 마음은 좀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 이렇게 넓으신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이 자리에서 느껴지는 마음이 제 뒤로 지금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행사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그 중에 FTA 대응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FTA 대응 저생력 재배 기술 보급 시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되새겨보고 이 자리가 왜 이렇게 필요했는지 이러한 상황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저희들이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한참 전의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FTA를 미국하고 또 체결하면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미국하고 FTA를 체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체결하더라도 이 농산물 시장까지 포함시켜서 체결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때 그 반대하면서 농산물 시장만큼은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던 분들 또 그러면서 목숨을 잃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분들은 왜 그렇게 절규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농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FTA 내용 중에서 농산물 시장만큼은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마도 농산물 시장을 빼고서 FTA를 체결했거나 FTA가 아예 체결이 안 됐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이
어려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FTA는 우리가 세계에도 여러 나라가 굉장히 많지만 그 대체로는 경제가 그 국가 단위로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다만 언제부턴가 우리 지구상에 그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의 국경을 넘어서 물건들이 오가고 또 노동력도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 거래입니다. 자유무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시장이 다 개방되고 그렇게 하기 싫어도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가 체결했던 것이 바로 한미 FTA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사실 모든 국가가 정말 그 자유 경쟁 시장에 내몰려서는 우리 농민들처럼 약자들이 보호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처럼 똑같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저 미국 땅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해서 큰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해서 재배된 생산된 농산물 가격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농산물을 저처럼 열심히 지어도 미국의 농산물들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네, 우리의 농산물들은 아무도 안 사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안 사먹습니다. 그런 지경이 온 거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 이천시도 이렇게 농촌에 그냥 저기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기계도 사들이고 여러 가지 사들여야만 네, 이것을 간간히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 이 화폐 가치를 다 환산해서 예전만큼 소득이 또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든지 아니면 농산물 시장만큼이라도 빼고서 체결했든지 이랬어야 맞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대체로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이 농업을 하시는데 농사 짓는데 기계가 좋은 게 나오면 그게 문제라는 생각은 잘 안 하세요. 좋은 기계가 나와서 농사 짓는데 도움을 받으면 되지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농촌에는 농사 짓는 게 주된 생산활동 아니겠습니까? 기계가 나와서 10명이 하던 일을 또는 100명이 하던 일을 기계 하나가 해치워버려요. 그러면 농촌 마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10명 몫을 하는 기계가 나오면 9명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려요. 100명 몫을, 사람의 몫을 일하는 기계가 나오면 99명은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농촌에 이 기계가 많이 들어오면서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농촌 현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고령화되고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사실 기계 없이는 아까 한미 FTA도 그렇고요. 농촌 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이 기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현실을 만들었으니 기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의 인구를 늘리려면 사실은 이천 지역의 시민들이 이천의 농산물들을 좀 비싸게라도 사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주머니도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은 원래 값을 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예, 우리 이천의 농산물들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이천 농촌에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지금 우리 이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에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고령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기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오늘 뭐 이야기하시는 농업용 드론이라든지 뭐 제초
잠깐 보니까 예예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첨단화된 그 농업용 기계들을 이용해서 오늘 이렇게 시험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활용하게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왜 필요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겁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우리 그 조합장님도 와 계시고요. 농업 전문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는 사실 농업 전문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사회 각 분야에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조합장님과 늘 상의하면서 어떤 게 농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그렇게 판단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과감하게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기도에서 농민 수당 관련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이 자리에 우리 그 김인영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지만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해주시고 우리 이천시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경기도에서 결정만 해주면 우리 이천시도 예산을 부담해서 농민 수당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경기도에서 이미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저희도 가장 빨리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순회통을 전국에서 그래서 최초로 우리 그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래도 그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 집행해서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이 내신 그 피와 같은 세금을 정말 제대로 써서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에 썼다는 그런 보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합장님이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한 거고, 올해도 너무나 연사가 많이 드셨는데 그 농약통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시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그 전동 분무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스를 들고 갈 수 있는 그걸 해주면 농사 짓는 데 한결 수월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힘들 내시고 이천시는 오늘 농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천시 의회 정종철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종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송마리에서 생력재배 기술 시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지금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가 투입해주신 우리 원태진 시장님,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여러분들, 의원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농업 농촌 현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손 부족에 또 농자재값의 인상, 또 해외 농산물의 위기로 인해서 농업 농촌이 많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농업 농촌도 앞으로는 이게 과학화되고 기술화된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또 기술 보급을 위해서 또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원 김민영입니다. 예, 오늘 생력 재배 기술 이제 송나리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데요. 송나리에서 이렇게 되기까지 이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천시청의 정연숙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김용기 우리 과장님 이천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어렵게 경기도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제 찬반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데
이천시에서도 흔쾌히 하시겠다고 시장님이 흔쾌히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이 예산이 얼마냐면 이천시가 56억이 필요하고요. 경기도에서도 56억이 필요해서 50대 50입니다. 예, 이제 경기도는 거의 절차를 다 마쳤고요. 이제 경기도가 마친 다음에 시군이 하는데 7개 시군에 이천시가 포함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농민 기본 소득이 꼭 빨리 후반기에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엄태준 시장님, 정종철 의장님,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김하식 의원님, 조인희 의원님 계신데요. 빨리 해달라고 박수 크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기도 이제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아마 저희 지역구에서는 위원장이 처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하시는 분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인구조합장님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면장님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더 발전하는 농업, 더 희망이 가는 농업이 되도록 경기도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벌 농협 우리 지인구 조합장님 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2021년 FTA 대형 벼 생객 재배 시범 사업과 이 연시회에서 시연할 벼 생객 장비에 대해서 정현숙 기술 보급관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숙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음형 이름이 앞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생소하실 텐데 조금 전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더 수도자 분야 대응할 수 있는 생략한 사업을 만들면서 본 사업 이름이 벼 생략 재배 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전국에 몇 개 없는 사업인데 본 사업이 이천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송나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 본 사업은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특히 요즘 유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 벼 완전 생력화 기반을 하고 이를 통해서 농업 경쟁력을 갖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올해 한 해이면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은 송나리의 39농가, 면적은 50헥타. 예, 규모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 내용과 저희가 잠시 후 보여드릴 농업 신기술 시연장비 설명의 내용과 대등 소이함으로 시연장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농업용 드론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통해서 파종도 할 수 있고 방제도 할 수 있습니다. 봄마을에 들어온 이 농업용 드론은 최대 적재량이 20리터로서 살포 능력은 해당 1.5헥타입니다. 예, 드론 활용을 통해서 농업인 농약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살포 효율 정도로 약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헥타 방제하는데 비용이 17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잠시 후 보여드릴 시연은 저희가 물로 보여드릴 것이어서 혹시 조금 날아오시더라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무인 이안기입니다. 저희가 시연할 때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시연인데요. 직진에 있어서는 핸들 조작 없이 자동 직진을 통해서 작업자는 운전하지 않고 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8조식으로서 300평 이양하는데 시간이 8.3분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율주행 무인 이양기는 10단계 목대기량 조절이 가능해서 앞으로 되어질
금은모 심기가 가능한 해양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초 방제 보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농약 방제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동력 분부를 통해서 방제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기본 방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농협별로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초기, 중기, 제초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서 해결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제초 방제 버튼을 통해서 초기, 중기, 제초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1.4헥타 방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시간도 1헥타 방제하는데 5분 안에 초기, 중기, 제초 방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 물관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엄청 간단한 기계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물을 대시고 물을 빼실 때, 물을 대실 때 적정 시점을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대실 때나 떼실 때 수위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물이 빠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수위 조절을 하는 센스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대량 물꼬를 설치해서 적정 시점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눈에 물이 차면 논둑을 이렇게 삽으로 여러분들이 메우시든지 떼시든지 이렇게 하시는데, 계량 물고 설치를 통해서 발로 톡톡 치시면, 예, 물이 약이고 중요한 계량 물고를 산지를 해서 마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그 드론으로 한번 이렇게 뿌리면 그 면적이 1.5에서 1.6 헥타라 그랬는데, 네. 그 우리가 늘 쓰는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평수로 4,500평 정도가 1.5 헥타입니다. 마지기로 하면 15마지기입니다. 25마지. 네네네. 25마지. 25마지. 4,500평. 그 저기 그 총 사업비가 그러면 2억 원이 맞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렇게 시연회 참석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연회를 통해서 농촌이 얼마나 농사 짓기 편한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우리 그 농사만큼은, 예, 우리 그 농민들의 손으로 직접 짓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래 왔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시장이 다 개방되고, 농산물 시장마저도 개방이 된 상태에서, 농촌에서 이렇게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농촌에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신기술, 신기계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의 6개 사업장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기계를 보급해 주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우리 이천시가 선정이 되어서 이천시에서도 50%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신기계를 보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월면 송나리에서 그 혜택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농업용 드론과 제초보트 그리고 무인 이양기와 같은 새로운 기계를 통해서, 예, 고령화된 농촌에서도 너끈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겠다 여겨지면서, 예, 앞으로 이 이천시 농촌이, 예, 일손이 부족해도, 또 고령화가 가속화되더라도, 예, 너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예,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협장님, 오늘 이런 저 시연회를 행사를 했는데요. 네. 관할 조합장으로서 앞으로 이 농촌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요? 네. 전국 어느 곳을 막론하고 지금의 농업 농촌은 고령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 인력이 딸리고 농사 짓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다가올 FTA 대응을 위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기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관행적인 방법에서 탈피해서 무인보트를 이용하고 드론을 이용한 비워치파 및 또한 무인자동이양기를 통해서 농가의 생산비를 대폭 절감으로써 농가 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밀밀 대신 인력을 외국산 농산물가의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대응하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이런 시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지금 현재의 쌀 도입 수입 관세가 515%인데 앞으로 몇십 년 후면 제로 관세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착실하게 디지털 기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으로 해서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 좀 죄송한데 오디오 깔끔할 때 다시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한 번만. 그래. 조용할 때. 네, 다시 질문을 하셔. 네. 아까 그 얘기야. 그냥 하세요. 예. 질문 자르면 되니까. 예, 지금 전국의 농업 농촌은 고령화가 매우 심화되어서 인력이 매우 딸리고 있고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기계의 도입이 필요하고, 기존의 관행적인 방안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또 다가올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 균형을 갖추자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새로운 디지털 기계가 절실히 필요해서 무인 오토론을 이용하고 또 우리 드론을 이용한 벼지파 또 이양기도 무인 이양기 등등을 오늘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